졸리냐? 졸려? 멍충이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. 그래, 잘한다. 아이, 보지 마. 넌 뭐해, 거기서? 왜 두리번거려? 아, 밀고 싶다, 저 발꼬락 사이에 털. 손가락 들어봐가지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. 야, 이 멍충아. 뭐, 왜? 하여튼 넌 키위한테 관심만 보이면 이렇게 스토킹 짓을 지만 예뻐해달라고. 뭐 있어? 일어났어? 잘 잤어? 어디가? 역시 쿠션은 너의 것이구나. 넌 또 언제 여기 왔어? 예쁜 척 하지 마. 너도 예쁜 척 하지 마. 아, 존예. 어, 좀 모은 손 좀 봐. 세탁기에도 지금 질투를 하는 거니? 금수저. 좋은 물 마시고 건강해라. 일광욕까지 하니? 내가 이제 청소를 할 거야. 너네 이제 다 도망갈걸?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닐걸? 아주 한가롭네. 한가로워. 폭풍 전야다. 이 시끼 뭐지 도대체?
알았어, 너 예뻐해주면 되잖아. 너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나 지금 작업 중인데 꼭 여기 올라와야겠어? 아, 정성껏 모시겠습니다. 풀코스로요.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아, 네. 이제 얼굴 보여줄 거야? 아, 진짜. 아, 털. 잠드셨고요.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다들 이렇게 잠들었습니다. 제각각 마이 웨이, 자기 식대로 편한 곳에서 잡니다. 졸거나 잡니다. 뭉치는 2층을 좋아해요. 항상 이 자리에서 잠을 자면서 밑을 내려다보죠. 뭉치가 올라간 그 밑에는 얘가 항상 있어요. 언제 저렇게 고이 접어놨냐? 쫙 펼쳐져 있던 걸. 역시나 관종 버터 등장. 그래, 너 찍어줄게. 넌 뭐 해줄래? 뭐 해줄래? 고작 그거냐? 보답이란 게? 변화를 감지했니? 그래, 나 청소할 거야. 너네 비상 상황이야, 지금. 지금 집이 너무 더러워. 청소를 할 것이므로 문을 두 개 열고 마스크를 쓰고 얘를 데리고 똥 푸느라 진짜 힘들었다. 슬슬 내려오는 녀석들. 하나, 둘, 내려온다. 꾹꾹이나 좀 해봐. 항상 원하는 대로 안 돼. 키위 지정석. 눈망울.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그루밍 중이십니다.
싸움하자는 거냐? 너도? 덤벼. 아, 가까이 오셔서 하시려고요? 너 졌어. 아웃. 자고 먹고 싸고 그루밍하고 그게 주말 관찰 결과 우리 다섯 마리 고양이들의 할 일이었습니다. 늘어져 있기만 합니다. 제가 머리카락 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머리카락 만지기만 하면 바로 채가죠. 제 머리채를. 비록 졸고 있지만 또 대자로 누운 뭉치. 항상 올라가서 대자로 누워요. 안 치워줄 건데 못 올라가지롱. 넌 뭐야? 치워줄 거라니까? 그 높이가 한계야. 올라와봐. 호드. 호드. 올라와봐. 잘했어. 뭐가 그리 좋은지. 양말. 양말 신은 발. 첫째와 둘째. 케미 좋고요. 뭐가 지나갔지? 뭉치는 빗질을 정말 싫어합니다. 단 허용되는 곳이 있죠. 얼굴과 목 딱 거기까지만. 다른 곳에 손이 갔다가 양펀치 날라와요. 그것도 진심으로 때려요. 엄청 아프답니다. 몇 번 당했죠. 피도 봤고요. 머리만, 오직 머리만, 머리 중심으로 빗어줘야 해요. 아따 많다 털. 반대쪽도 빗자. 잘하네. 등까지 가볼까? 슬그머니. 아이고 화사해. 넌 빛을 좋아해야 돼. 장모잖아 장모.
알았어, 알았어, 그만할게. 키위도 빗어볼까? 싫어? 에이, 느낄 거면서. 시원해? 가지런히 모은 손. 오늘따라 순딩하네. 너도 예뻐했죠? 첫째와 둘째. 넷째와 다섯째. 아주 물고 빨고 애정 가득한 두 자매. 극과 극. 뭐지 이 대비는? 얜 그냥 마이웨이. 셋째. 그루밍이 싸움으로 번졌습니다. 싸우는 건지 장난인지 좀 아팠나 봅니다. 너의 죄를 사하노라. 뭉치는 온리 사람만 좋아해요. 사람한테 까칠하기도 하지만 고양이한텐 100% 까칠해요. 여기까지 주말 고양이 관찰 일기입니다. 결론은 먹고 싸고 잔다. 끝.